코스피 200 9월물 선물지수는 6일 전일보다 0.9포인트 오른 439.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5로 콘덴고에서 하루 만에 백오데이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9.7원으로 전일보다 2.1원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원화가 조금씩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채인 3년물의 종가는 전일보다 오른 1.465%입니다. 장기채인 10년물도 2.119%로 전일보다 상승했습니다. V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0.4포인트 내린 12.65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증시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됐습니다. 국내 신용잔고는 5일을 기준으로 24조 4,452억 원에 달하며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전일보다 1,430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잔고는 연초에 비해 27%가량 증가했습니다.